벌처스의 김가넨입니다. 제 얼굴 기억나시죠? 오래간만이군요, 레비야. 일단은 최보나 팀장에게 당신의 정체를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김가맨님.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당신을 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과학이 저지른 죄를 과학으로서 속죄하고 싶어 하셨고요. 저 역시도 그분과 같은 심정입니다. 벌처스가 저지른 과오를 스스로 청산하고 싶어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벌처스는 당신을 구하고 싶습니다. 굳이 제 허락을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뜻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목걸이를 벗는 게 제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그 초커의 출처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의 제작자가 누군지 알게 됐죠. 한때 차원 압력의 권위자였고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 칼바크 턱스. 그 초커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벌처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벌처스에 그걸 제공한 모양입니다. 그 이름 들은 적이 있어요. 구루에서 환영과 변종을 이용해 저를 공격하셨어요. 그분이 이걸 만드신 거였군요.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하지만 지금 그는 유니온의 엄중한 관리 하에서 모든 신문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선을 해보긴 하겠지만 당장은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분은 어째서 인간이면서 같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 걸까요? 단순한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무서워요. 아직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네요. 벌처스의 김가넨입니다. 제 얼굴 기억나시죠?